케이팝 쇼크입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퀸이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를 서포트하는 글을 올려서 전세계 음악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5월 19일 새벽 0시 방탄소년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신곡 버터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공개한 20초가량의 짧은 영상에서 흑백의 세련된 슈트를 착용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강렬한 비트에 맞춰 한쪽으로 고개를 까딱이며 리듬을 타는 멋진 모습을 선보여 영상을 지켜본 수많은 전세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신곡 버터의 뮤비 티저 영상이 공개된 직후 전설적 그룹 퀸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를 응원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방탄소년단 팬들은 물론 전세계 수많은 음악 팬들이 그야말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퀸은 지난 1970년 영국에서 결성된 4인조 록밴드로 보헤미안 랩소디, 위아더 챔피언 등 수많은 레전드 곡을 발표했는데요. 5월 19일 퀸은 트위터에 여러분 BTS의 버터와 Another One Bites Dust를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버터의 뮤직비디오 티저에 짧게 등장한 비트가 바로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와 비슷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Another One Bites the Dust는 지난 1980년 퀸이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핫100에서 3주 연속으로 1위를 기록한 대히트곡입니다. 방탄소년단 신곡 버터의 비트가 레전드 오브 레전드 퀸의 히트곡 비트와 비슷하다는 소식과 퀸이 직접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방탄소년단 신곡 버터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는 소식에 방탄소년단 팬들은 물론 전세계의 수많은 음악 팬들이 그야말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토크였습니다.